네, 잭슨 시리즈 계속하고 있는데요. 보면 볼수록 참 기타가 매력적입니다. 사장님, 아이언 메이든 싫어하지 마세요.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잭슨 USA 에드리안 스미스 산디마스 디프리 모델을 해볼 건데요. 오. 네. 이 기타 교영 씨가 굉장히 갖고 싶었던 기타라고 네. 하는데, 네, 기타가 늦게 팔려갖고 못 썼던. 아, 그런 거예요. 아, 그렇군요. 이게 지금 좀 작죠? 좀 네. 스트라토보다 작은 것 같은 것 이게 같은데. 아마 길이가 좀 짧을 거예요. 98 나오지 않나? 그럼 그 정도 예. 네. 나올 것 같아. 이게 지금 가격이 305만 원에 350만 원에서 할인이 적용이 돼 갖고 지금 255만 원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어이구, 한 거의 100만 원. 30%네 정도가 또 적용이 된 거죠. 너무 비싸다는데. 네, 좀 255. 생긴 건좀 되게 허전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잭슨 USA가 뭐 어쩔 수 없죠. 네, 뭐 뭐. 가격이 대부분 다그 정도죠. 네. 3,400 하죠. 그렇습니다. 이쁘다. 네, 이쁜데. 되게 형광등 하얀색. 네, 형광등 하얀색에. 뭐, 배터리 같은 건 들어가는 건 네. 없고요. 다 디마지오랑 픽업 세트가 픽업 세트가 요거 이제 바디 엘더 바디에다가 내기 원피스 볼톤 쿼터소 메이플 예 지금 볼톤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라파이트 레인포스먼트가 들어가 예, 있죠.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딱 붙게, 딱 붙겠죠? 네. 그리고 너트가 42.8mm 너비 가지고 있고요. 플로이드 로즈 오리지널 락킹 너트에 브릿지 플로이드 로즈 이게 오리지널 더블 통일 때 락킹 이렇게 투 포인트 하는 트레몰로. 거죠? 통일 때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렇죠. 통일 때 통일 스톤 때 프라인 스톤 하는 프라인을 거죠. 해야지. 저기를 못 가니까 그거를 네, 트러스를 못 트러스로드를 들어. 집어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뒤를 까갖고 스톤 프라인 하는 거죠. 아, 너무 간단하게 생겼어요. 네, 정말 아, 단촐하네요. 좋아합니다. 이것도 근데 혼합곡률이에요. 12인치에서 16인치로 가는 혼합곡률이고요. 그리고 이건 프렛이 22프렛이네요. 24 아니고요. 22 그렇죠. 전부 프렛에 스케일 길이는 648mm 동일하고요. 슈퍼 디스토션, 험버킹, 브릿지 픽업, 디마지오 사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마리움, 코발트 노이즐리스, 싱글 코일 스트랩 픽업 세트가 미들과 4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컨트롤, 디마지오로.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네, 네. 끝. 끝. 신청 한번 해볼게요. 98? 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98. 그렇죠. 98. 98입니다. 무게는, 저는 이게 지금 무겁게 느껴지는 건 거지, 그러니까, 그죠? 네. 98. 아니, 지금은 또 이건 무거운데, 근데? 오징어를 먹게 다 3.7 가겠습니다. 3.7? 아니, 3.3. 3.3이라고? 그래, 3.4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 그래요? 네. 왜 이렇게 오징어 좀덜 힘들지? 드세요. 오? 오! 왜 이러지? 오징어 거 힘났나 봅니다. 힘이 그래, 무겁더라니까. 어이, 사람 참, 그거. 이거 고장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확해요? 네, 정확해요. 그 그럼요. 정립점에서 쓰는 거 맞아요? 예, 아유, 아유, 정확합니다. 나 참, 어이씨. 네, 픽가드까지 45고요. 또 45네, 여기가. 12 예. 돌려주세요. 이건 되게 얇으네요. 73 73. 되게 얇아요. 또안 그런 거, 안 그렇게 여기가 더 두꺼운 것 같아? 모르겠다. 아까 거보다 얇죠, 느낌. 느낌이 예, 나네. 많이 많이 얇죠. 얇죠, 그죠? 예. 확 얇죠. 77, 73으로 떨어졌는데. 아이바네즈랑 또 다른 다른 얇은. 얇은. 좀 그렇죠? 두툼한 얇은. 샌더 클린톤이고요. 오늘 어제 이거 따갖고 이것만 딴 것만 치는구나. 아, 뭐 생각했네. 뭐였지? 아, 이건 뭐 그런 거 소리 나는 거. 네, 없죠. 잉 이런 거 그런 안거 없죠. 나는 잉 거. 없어요. 잉 기능 없습니다. 잉 기능 없어. 네. 소리가 참 선명하네요. 마샬 클린턴이야? 이거 중점이 좀 많은 느낌인데요? 되게 딱 메탈 발라드. 메탈 발라드? 메발 메발 메발. 자, 팬더 게인톤 들어보겠습니다.
스페이스 나인으로 엣지를 한번 딱 줘봤는데 네. 참, 참 땅땅하네. 네, 이게 엘더 메이플 구성이잖아요. 예. 그래서 보면은 여기 이제 스트랫이 일반적인 느낌의 빈티지 스트랫이 있고 이쪽에 완전히 메탈 성향의 어떤 슈퍼 스트랫이 있다고 쳤을 때 요 딱 가운데 느낌입니다. 요 딱 예. 가운데 느낌이고 이 가운데와 여기 메탈 기타 그 사이가 지난 시간에 했던 그렇죠. 네. 필 콜렌 모델. 네, 필 콜렌 모델.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좀 더 스트랫 성향이 강합니다. 근데 스트랫 성향이 강한데 그리고 싱글 코일 스트랩 픽업들이 적용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저음이 생각보다 굉장히 풍성하다는 거. 그게 빈티지 스트랩과 좀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요거 뭐 듣고 올까요? AC4E 네. 아이언메이드 AC4E인데 이거 네. 나중에 원곡 들어보시면 앞에 누가 중얼중얼 하는데요. 그 2차 세계대전 날 때 처칠 수상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 상륙지에서 싸울 겁니다. 우리는 네버 서렌더 절대 항복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하고 AC4E가 딱 시작되는데 거기 그 저기 그 앞에 그 연설 부분은 과감히 생략하고 네. 시작부터 네. 예, 그 솔로까지 조져보겠습니다. 예, 조져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뿅. 확실히 좀 성향 차이가 좀 나네요. 그 필콜리 네. 모델하고 네. 네, 확실히 차이가 나요. 직접 연주를 하시면서 이 연주한 느낌도 좀 많이 다르지 않으세요? 그쵸, 저건 네. 엄청 따뜻하고 이거는 좀 독해요. 예, 예, 예. 막 도끼 느낌? 도끼가 예. 살기가 좀 있어요. 예, 맞아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이렇게 막 좀 말랐는데 이제 막 깡따고 센 사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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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약간 네. 네. 약간 효도르 느낌적인 웃으면서 효도르 느낌 웃으면서 조지는 스타일이고 여기는 말라갖고 막 독하게 이렇게 하는 장종구 그러네요. 효도르와 장종구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필 콜레는 한 지금 60 가까이 됐는데 몸이 좋거든요. 아 예 그럼요. 아직도 날씬하죠. 이종격 투기로 아 그래요? 몸을 만들었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뭐 머리는 다 이제 벗겨지고 할아버지 머리인데 네. 딱 했는데 갑바가 쫙 이렇게 괜히 훌렁훌렁 벗구치죠. 네, 네. 네. 우토먹는 거 좋아하죠. 네, 그냥 처음부터 이제 안 입고 나오던데. 몸자랑. 네. 몸자랑 기타리스트 또 대표 주자 중에 한 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요거 지금 우리 사운드를 쫙 들어봤는데 확실히 좀 사운드 성향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느낌이고요. 도영 씨도 벗고 하시면 안 될까요?
아니, 너무 하얘요. 하얘. 네. 아, 좀 이렇게 그, 이렇게 네. 이런 걸로 딱 태우면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느낌이 네. 뭐 팔 항상 저 막 나시안이면 반팔 네. 입고 다니니까 네. 여기 엄청 까맣고 네. 그다음에 여기 조금 까만데 네. 여기 하얘. 그래서 그냥 뭐 기회 있으면 엄청 태우거든요. 네. 네. 그럼 여긴 더 까매지고 아, 여기는 검고요. 네. 그렇구나. 네. 그 여름에 네. 팔토시 두 개 끼고 우통을 벗고 다니세요. 아, 한 시즌 딱, 그러면 막, 딱 이제 막 그렇죠. 여기 딱. 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라데이션, 그라데이션. 네. 아. 투톤 썬버스트가 될 거죠. 네. 그렇군요. 도저히 안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냥 그렇게 바르면 안 되나? 파운데이션 같은 걸로? 네. 왜 굳이 벗기려고 하세요? 아, 멋있을 것 같아요. 네. 막 멋있잖아요, 막. 여기도 막 털 많으세요? 아, 없어요. 아, 없어요? 에이. 여기만 많은 거예요? 네. 신기하다. 되게 창피해요. 온몸에 없어요. 털이 일로 몰려 있는 느낌이구나. 그 머리도 약간 머리숱도 많이 여기 있는데. 가슴에 털 있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에이. 여기에 이렇게 풍성한데 여기 하나도 없으면 이상할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보통 아, 그래도 보통 그렇게 나요. 보통은 에이. 이렇게 된 다음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있으면 에이. 그게 털이 다 하나로 통합되는 거라 안 좋아요. 아, 그래요? 네. 네. 따로 떨어져 있어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네. 네. 털줄기가 아. 몸을 관통하는 그런 걸 네. 기대해 봤는데 아니었네요. 네. 네. 아니요, 선수 깨끗해요. 저. 깨끗하세요? 네. 네. 하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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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백한. 네. 네. 온몸에 털 일로 수줍은. 몰아서. 네. 기타 기타는 참 그 뭐랄까? 어떻게 심플해 갖고 심플한데 독하고 디스토션도 잘 먹고 기타 참 좋습니다. 네. 한 줄 평을 드리자면 기타에 대한 한 줄 평이 아니라 그 아이언 메이든 라이브 앨범 중에 80년대에 나온 라이브 애프터 데스라는 앨범이 있습니다. 네. 꼭 들어보시기를 원합니다. 네, 꼭 들어보십시오. 네. 라이브 애프터 데스 꼭 들어보십시오. 자, 아이언 메이든 딱 뭐 딱 아이언 메이든 딱 아이언 메이든 뭐 다른 거 말 필요 없고요. 네. 아이언 메이든을 좋아하시면 한 대쯤은 갖고 싶어 하실 완전 뭐 아이언 메이든 진짜 뭐예요? 일제 재팬에서 그러니까 일제 재팬 일제 재팬 역전압 일제 전설의 레전드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아 문화 컬처 네. 그러니까 일제 팬더에서 나온 네. 그 시그네처들인데 그보다 이게 더 예 네, 저는 다 쳐봤거든요 아, 네. 그, 이게 더 좋아요 훨씬. 아 알겠습니다 좀 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하는 아이언 메이든 사운드에 가까운 느낌 그쵸 네 어, 아이언 메이든 원래 팬더인데 네 그래도 네 들고 나오는 이 집순이 네. 뭐 아드리안 스미스는 아이바니스도 쳤었고 깁슨 저거 디럭스도 쳤었고요 라이브 때 뭐 네다섯 대 치잖아요 혼자 네 그래서 지금 뭐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딱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필 콜렌 모델과 빈티지와 빈티지와 슈퍼 메탈 스트레세 네 빈티지와 메탈 사이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빈티지와 메탈. 네, 딱! 빈티지와 메탈 딱 그 사이. 정 가운데. 네,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그, 범용성의 측면에서는 저는 사실 펠컬린 모델에다가 좀 더 드리고 싶거든요. 잉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 아니, 잉 빼고 그냥 톤에. 네, 그럼 훨씬 톤에, 범용성 크죠. 네. 톤의 그, 레인지에 있어서는 이쪽이 오히려 저거보다 더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게 더 독합니다. 네, 이게 약간 좀 독하다는 느낌이 네. 있어서 그거는 저는 되게 팝적인 네, 그러니까 네. 팝적이고 이건 확실히 독기가 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면 선택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점수 드릴게요. 나 왜 줄자로 점수 줄렀는데 소냉치? 소냉치? 줄냉치 몇 대 몇! 그걸 바꿀까? 줄자 3개 사다가? 하나 더 갖고 네. 네, 소냉치 몇 대 몇! 9개 결국엔 평균 똑같네요 8... 아까는 888이었고 지금 789 여기서 이제 개인 성향의 네, 차이가 네.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888과 789 이건 원래 교영씨의 드림기타였던 기타이기 네. 때문에 또 아주 간발의 차이로 못 사셨대요 네 간발의 차이로 네. 예전에 갖고 있던 기타가 늦게 팔리는 바람에 네. 그래서 SG를 샀죠 SG 그 돈으로 네 SG 뭐 그것도 좋았던 선택인 것 같아요 교영씨랑은 좀 안 어울려 기타 너무 작아 교영씨는 파이어버드나 그 무슨 ES-335 이런 거 치셔야 될 것 같아요. SG 말고 그렇지, 익스를 사고 싶은데 익스도 괜찮은데 네. 저거 어때요? SG 더블렉 이런 거 치죠. 아, SG 더블렉 좋죠. 좋죠. 그거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잭슨 재팬. 재팬. 네, 일제 재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네, 일제 재팬의 전설의 레전드. 네, 네 다음 시간 기대. 문화 컬처. 네, 네. 문화 컬처. 일제 재팬. 네, 아, 또 놀림거리 또 생각이 생겼어. 일제 재팬. 네. 네. 네, 일제 재팬 시리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